하차를 잘 하고 합력 컨테이너 하차를 잘 하고 온 김에 구독자분 좀 한번 만나뵈러 세종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해봤습니다. 기습 방문이에요. 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말만 하고 못 갔던 알테코리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전부터 가보고는 싶었어요. 좀 일하시는 모습도 좀 보고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보긴 했지만 직접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길에 뭐 편의점도 없고 식당도 없고 아 좀 당황스럽다. 좀 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야 되는 것 같아. 알테코리아! 이야, 공장이, 꽤 크네요. 몇 개 동이야? 세 개 동이네. 이야. 아, 갔는데, 너 뭐 하는 놈이야? 그러는가 할지 모르겠어. 진짜 전화도 안 했어요. 좀 실례가 될 수도 있는데 전화 안 하고 그냥 방문합니다. 아 뭐래도 진짜 사왔어야 되는데. 아 나 참. 조용하다. 조용하다. 조용해. 아 뭐 작업은 아직 안 하고 계신가 봐요. 차를 그냥 아무데나 대도 되나 모르겠네. 저희 작업하시는 분 한 분 계시는구나. 네, 차를 여기다 잠깐 아니면 여기다 제가 차를 대지요. 누가 사장님? 아 이거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원래 지금 알미늄으로 교체하시려고 알아보러 오신 분이세요. 아, 프리마 7.5m. 공장에 물어보니까 뭐 한 4만 5만 원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 맞는 거예요. 말씀 좋은 거예요. 아,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런 거 안 되는 거 사야지 않겠어요. 아 뒤에는 또 이렇게 하셨구나. 아, 또 흔쾌히 또 촬영을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부장님하고 대화는 계속 나눴는데 영상을 못 찍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기회가 돼서. 아, 뚫대가 아예 떨어져 버렸네. 네. 아니, 지게차로 또 하도 쳐가지고 못 쳤다 보니까. 아. 며칠 얼마 전에 로봇스 이거 하신 분은 봤어요. 사실 지금
아. 네, 봤더니 괜찮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셨구나. 꼭 하라 그래. 아. 너무 좋다고. 아. 그러셨구나. 네. 이게 혹시 몇 년식이에요? 15년식이요. 15년식이요? 아, 그러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네, 좀 많이 돌아다녀요. 아.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쪽으로, 네. 아, 그러세요? 네, 제천, 강원도 이쪽으로 다. 아. 영업하신 많이 뿌리잖아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 이쪽으로 하셔도 영업하신 분들은 한 번씩 물로 뿌려주시면. 네. 아. 아니, 갔다 온 다음에 항상 물 뿌려주거든요. 아. 그래도 고집이더라고요. 근데 재능이 뜨거운 이어. 저렇게 깔끔하죠. 네. 나무분, 뭐, 얼마나 걸리는지. 떨고 합니다. 5시간 넘게. 아, 작업이 5시간밖에 안 걸려요? 오. 했는데, 그렇게 되고 이제 떼는데 요런 거가 막 자꾸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떼는 게 좀 불편하면 시간 좀 더 걸리죠. 아. 그렇지 않으면 보통 통상 5시간. 5시간. 아, 그렇구나. 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만약 오늘 두 분 들어오셨다 그러면은 한 분 기다리셔야 돼요. 네. 저희들이 그 작업 시간 비례해서 이렇게 시간을 좀 조절하죠. 아. 일단 저희는 이 허브 조건 그냥 쓰고요. 네. 나머지는 싹 바꿔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핀도 바꿔드리고. 아, 네. 핀도. 그 차에 붙어 있는 구속들은 그냥 쓴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 이거 말뚝은 그냥 쓴다고요? 네. 아. 그게 좋죠. 말뚝 그냥 쓰고, 아. 그 뒤에 있는 이거 그냥 쓰고. 네. 아, 이것까지 그냥 쓰고, 네, 나머지는 바꿔드리는 거. 네, 아. 이거는 바꿔드리고요. 아. 뒤에 커서 써가지고, 이거 됐어요, 그냥. 아,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아, 그러시구나. 아. 만약에 하게 되면, 실전 들어, 고대를 빼가지고 다시 이렇게 넣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 전화 주시고, 편하실 때, 주무실 때. 스케줄 안 맞으시면 토요일로 오세요. 몇 시까지? 야간 작업도 하신다고요? 해드려야죠. 왜냐면 근처에 계시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멀리서 오시는 거니까. 아. 차주들 대부분 짐을 내려놓고 오시는 경우가. 그렇죠. 아니면 와서 짐을 싣고 들어오시는 경우. 그렇죠. 네. 그 다음날 짐을 내리니까. 그럼 네. 그날 어쨌든 마무리 해드려야 돼요. 아, 그러시구나. 사전에 약속만 되면. 아. 저희 집 직원 스케줄 되고. 예. 아까 문자 드리겠습니다. 스케줄 안 맞으시면 미리 연락하세요. 네, 사장님 촬영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흡족해 하셨나봐요.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아, 로브스처럼 보셨다는 거. 아, 그러시구나. 아이디 꼭 상담 설명을 써있구나. 예. 네. 일하셔야 되는데 저 때문에 시간 많이 뺏기신 것 같아요. 이건 뭐, 콜은 많이 들어오는데? 콜이요? 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사무실 일하면서,
이제 보통 야상을 사무실 일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 서울도 가고 이러는데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공짜로 못 내려와요. 근데 그럴 때 콜 잡아서 오늘도 그렇게 해서 오창에 내렸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시간을 맞출 수 있으면 아, 예. 맞춰드려요. 기름값이 워낙에 비싸니까 네. 하루 공짜로 오시라고 하기가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자재 같은 경우는 제가 궁금한 게 다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네. 보여드릴 때 아, 그렇구나. 뭐 50대본, 100대본 그런 식으로 주문해놓고 아 다 준비를 네. 이게 저거 하나 문짝을 그 알루미늄 압출 공장에서 예 압출해서 나오는데 보통 두 달 정도 걸려요. 아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상을 해서 예. 준비를 해놔야 돼요. 아 그렇지 않으면 이제 차가 들어와도 작업을 못하는 네 이런 식으로. 아, 여기 다 준비되어 있는 거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차량 사이즈에 맞게 예. 꺼내서 재단해서 아. 조립해서 문짝 작업을 합니다. 아. 근데 차량 종류가 많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그 소재 길이도 예. 조금 많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왜냐면 이게 버려지는 길이를 좀 최소화하려고. 아, 네네네. 이제 아까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소재 이 소재 두 개 갖다가 잘라서 뭐 한다 뭐 그런 예. 게 다 되어 있죠. 아 그러니까 어떤 회사 어떤 차종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수입차든 뭐 국산차든요. 네. 예. 저희들이 사전 조사도 많이 했고 예. 그다음에 들어온 거 나름 분석을 해서 길이를 다 맞춰놨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뭐 그렇지 않은 차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단지 저희 입장에서 물건을 버려지는 게 많을 뿐이죠. 아. 혹시 저거 동그란 거는? 아, 그 다른, 저희 다른 일 하는 거. 아, 예. 트럭 제품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트럭 말고 다른 것도. 아. 저는 뒤에 뭐 안전바, 그 있죠? 그건가 혹시 아, 했어요? 어떤 차주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아, 그렇구나. 다. 야. 다 장착을 할 준비가 돼 있대요. 아, 그렇지 않으면 작업이 안 되죠. 아, 네네네. 탈거하고 부착하고 하는데 보통 한 5시간. 예. 대형 트럭 기준 5시간? 네. 조금 작업이 지체되면 6시간. 아, 예. 처음에 그 측정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아. 문짝 떼는 거 중에서 개폐기 떼는 게 좀 시간이 걸려요. 아, 예. 나머지는 뭐, 시간 걸리는 거. 아, 그럼 개폐기는 기존에 있던 거를 다시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빼고? 아, 필요가 없구나. 그게 개폐기가 은근히 그게 가격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가격도 나가고 무게도 나가니까. 예. 10kg씩 나가거든요. 예. 빼면 개폐기만 빼도 40kg 주는 거. 아, 그게 좋네. 이게 뭐 철판이나 그 컨테이너 문짝으로 하게 되면 또 개폐기를 또 따로 달아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추가 비용이 또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뭐 개당 4개 다는데 뭐 40에서 60만 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차이가 좀 예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이렇게 비싼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따져보면 내구성이나 부식이 없고 예, 감가 이런 거 따지면 그만큼 공차로 다녔을 때 연비가 좀 빠지니까 아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뭐 조금씩 세이브 되는 게 아. 뭐 당장 들어간 돈이 조금 크게 들어갈 뿐이지 네. 결국에는 절약된다고 보거든요. 아 맞아요. 딱 그거예요. 차주님들은 아. 지금 당장 들어가는 돈이 예. 좀 세니까 스트림 문자가 많이 고민하시네요. 아 맞네요 맞네요. 그 스틸 문짝하고 알루미늄 문짝하고 무게 차이가 거의 한 반 정도 네, 그 정도 절반, 차이가 난다고요. 절반. 네. 어떤 것들은 한 40% 적어도 40%는 빠지고 아. 많이 빠지는 거는 마이트 같은 경우는 70% 정도 빠지고 오. 보통 대형 트럭은 50% 빠지고 네. 야.
그러면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겠어. 한 200kg. 네, 대형차는 뭐 200kg 이상 빠지는 건데. 대형차는 200kg, 220kg 정도 빠지고요. 아, 네. 그럼 그에 따른 연비를 계산하면, 야, 절대 이게 가격이 비싼 게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네. 장기간으로 나눠서 봤을 때. 예. 여기 이건 저 차랑 똑같은 건데요. 1.2톤인데. 1.2톤이요. 차주분께서 이렇게 본인 회사 스티커를 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붙여서 작업을 하려고 했고.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저는 생각한 게 이게 아,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떻게 뭐 물건 자재를 받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아니고 아예 아 유튜브 하시는 분이시네. 네. 행복한 건설 중개 이렇게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와 아예 CTG를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야,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홍보 제대로 되고. 아, 그렇구나. 미리 제작을 하셔가지고 아예 작업할 때 이거 붙여가지고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끔. 아, 마이티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거는 이제 거래처에서 뭐 몇 대분 보내달라 그러면 이제 네. 저희들이 저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죠. 아, 포장을 해서 보낸다고요? 아, 저렇게. 아, 저렇게 해서. 그러면은 작업을 본인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적재 회사도 있고. 아. 개인도 있으신데, 개인분들도 이렇게 웬만하면 이제 지인 도움 받아서 직접 네. 하시는 분들. 아, 진짜요? 그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거 핀 이동해서 예. 핀도 꽂으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면 또 고객 입장에서는 비용이 좀 절감이 되겠네요, 그죠? 오늘 사장님을 뵙고 싶었는데 사장님은 출장 가시고 대신 부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어요. 나중에 뭐 네. 계실 때 오셔서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조만간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사장님은 보통 뭐 매일 출장을 가시고 그러세요? 지금은 좀 다니시는 편인지. 아. 5월까지는 다니신다고 아, 보면 제가 이제 댓글로 주고받고 그러는데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실까? 막 대구 갔다가 막 울산도 가시고 막 홍보하시느라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보시고. 예.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자주 올려도 네. 사실은 보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긴 해요. 예. 차주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예. 홍보 좀 하시려고 지금 많이. 아.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만큼 빛을 보실 날이 오실 겁니다. 뭐 지금도 물론 뭐 잘 되시고 있고요. 지금보다 네. 조금 더 많이 네. 네. 다만 제 개인적인 바람은 원자재 값이 좀 하락이 돼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고객분들이 설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 바람이 네. 너무 그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저도 네. 뭐 어떻게 싸게 해드리고 싶어도 네. 기본 재료값이 높아버리니까 예, 맞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 가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예. 부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만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죠. 네. 아, 이게 만트럭에 달려 있던 거라고요. 비슷해요. 볼보, 만, 스카니아 다 이두께. 아, 그렇구나. 여기는 이거보다 조금 폭이 아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이 얇은 애. 아, 여기가 조금 더 폭이 넓고. 아, 덧대고. 아, 그렇구나. 여기 아래 이거 유적이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네네네. 발을 지금 걸기 때문에 선교에도 이렇게 번화를 하시는 타입이고요. 네. 저희 거는 말씀드려서 딱 이 위치에 예. 보관 살이 있으니까 이거 안 해도 되고. 아, 그렇구나. 이게 스카니아, 이게 만. 아, 스카니아 만. 둘
비슷해요. 비슷한데. 아,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다 상부 같은 거. 아, 그렇구나. 거의 똑같은데요, 보면은. 아, 이게 여기 거. 아, 확실히 딱 봐도 이제 차이가 나네요. 이게 스카니아라고 하셨죠? 이거 스카니아. 아, 스카니아. 만. 이게 알테코리아. 아, 그렇구나. 차이가 있어요. 가자. 아우, 사장님은 안 계셨지만 부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어요. 또 알아보러 오신 그 고객분도 계셔가지고 마침 네, 영상에도 올릴 수 있게 됐고요. 협조해주신 분 그 프리마 사장님도 감사드리고 오늘 설명해주신 부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놀러 오겠습니다. 네, 여기 사장님이 물론 알게 된 거는 얼마 되진 않지만 유튜브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나이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연세가 많으신 분인지 젊은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 영업을 진짜 저 밑에 지방까지 다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면 꼭 한번 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다시 한번 사장님 한번 뵈러 올게요. 여러분들도 문자! 알미늄 문자 관심 있으신 분 여기 알테코리아 괜찮은 회사입니다.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잘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